라인로드의 황누노라고 합니다. 소셜다이닝과 살롱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했고요. 저는 어떻게 하면 전달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을까? 폐업이라고 하는 겁니다. 협업이라는 건 판업 같은 경우 그 재료를 뽑았다는 게 하나의 은유를 나타내요. 내 안에 있는 재료들. 내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. 내가 갖고 있는 레고 블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공룡 하나였으면 사업 전체를 예술적 결과물들이 남들한테도 사회와 예술이 만나는 접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. 사회적 예술의 정의뿐만 아니라 예술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